연예인들 혹은 방송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받는 시술인 것 같아요. 청담동에서 엄청 핫한 레이저가 그냥 받지 마세요. 뚫을 때도 아프고 용액이 들어갈 때도 아파. 약 100번이 넘게 아팠던 거지. 피부가 격하게 좋아진 시술이 나동이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피부과 시술 그리고 관리에 관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브이로그에 피부과에서 관리받는 장면을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문의가 진짜 폭발을 했어요. 피부과 어디 다니세요? 피부과에서 뭐 하세요? 저 피부과 시술 추천해주세요. 이런 게 진짜 많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병원을 공유할 수가 없고요. 또 시술도 저에게 필요한 거와 나둥이들에게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나둥이들이 받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시술들도, 시술과 관리들도 추천해드릴게요. 무조건 시술을 꼭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나둥이들이 언젠가 이제 시술이 필요할 때, 이건 여기 좋았던 거지? 이거를 조금 나둥이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피부과 고르는 팁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용 목적이 아니라 피부 질환 혹은 피부 이렇게 고민 때문에 가는 거라면 일단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무래도 전문의 분들이 훨씬 다양한 환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솔루션을 많이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질환적으로 고민이다 하면은 무조건 전문의 선생님이 있는 병원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미용 목적 으로 가는 거라면 전문의 선생님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손기술이 좋으신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장님의 손기술 그리고 기계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원하는 기계가 있는지, 얼마나 좋은 기계를 쓰는지, 특히나 미용 관련 시술을 할 때는 기계 싸움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위생을 많이 신경 써요 저는. 왜냐면 관리를 받을 때 위생적이지 않으면 얼굴에 뭐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원장님이 잘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면 일단 어떡해요, 발품을 팔아야지. 후기 사진을 열심히 보거나 뭐 지인 추천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을 받았을 때 실장님이 저에게 추천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얼굴 살이 엄청 없는데 살이 빠진 울쎄라 하라고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아, 이 병원은 나랑 잘 맞지 않는구나 하고 그냥 도망가시면 되고요. 또 이제 실장님이랑 상담을 잘 했어요. 근데 막 만약에 원장님을 안 보여줘, 그런 경우에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있어요. 피부과 멀리 다니지 마세요. 저는 피부과는 가까운 데서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피부가 좋아지고 싶어. 그러면 아무래도 꾸준히 가야 되거든요. 꾸준히 가려면 가까워야 돼. 근데 강남역에 제가 막 10회씩 끊어놓은 게 있거든요. 진짜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위치까지 고려를 해서 피부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둥이들이 아주 궁금해하셨을 시술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얼굴형에, 본인 얼굴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일단 리프팅의 종류는 제가 생각했을 땐 크게 두 개예요. 살을 없애서 V라인으로 만드냐, 아니면 살이 없는 걸 탄력을 주고 볼륨을 줘서 차오르게 하느냐, 이 두 개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살이 없기 때문에 후자를 택합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받는 레이저는 튠페이스라는 고주파 레이저예요. 튠페이스가 약간 고주파를 통해서 피부에게 자극을 줘서 콜라겐을 막 생성시켜가지고 탄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튠페이스는 좀 엄청 V라인이 되는 그런 레이저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꺼진 데가 살짝 차오르고 이런 데가 살짝 차오르면서 피부가 팽팽해지니까 얼굴이 같이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저처럼 뭔가 피부 탄력이 떨어졌거나 얼굴에 살이 없거나 생기가 없을 때는 튠페이스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저는 튠페이스를 한 두 달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튠페이스가 피부 모공에도 좋고 얼굴 혈색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컨디션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병원 가면은 그게 팁이 여러 개여서 튠페이스 하고 이런 데는 튠 라이너로 또 이렇게 잡아주시거든요. 무리 없이 예뻐지고 싶은 시술 찾는다 하면 전 튠페이스는 강추하고요. 튠페이스가 원래 붓기가 없거든요. 없는데 저는 가끔 부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안 붙는다고 하니까 강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예인들 혹은 방송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받는 시술인 것 같아요.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거든요. 바로 써마지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만 받을 수 있어 하면 전 써마지를 받을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튠페이스의 조금 더 비싸고 고급화된 버전이 바로 써머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슷한 효과인데 더 오래가고 더 확실한 거죠. 대신 비싸요. 그리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받을 순 없죠. 그래서 써머지는 딱 1년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받으면서 그냥 여기 적금 붙는다는 생각으로
선마제를 처음에 했을 때는 저는 큰 효과를 못 봤었어요. 오히려 너무 부었었어. 여기가 엄청 부어서 난 처음에는 괜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단단해졌어요. 확실히 탄력이 좋다는 뜻이죠. 콜라겐 생성이 미친 듯이 되는 거. 근데 피부에 탄력이 생기면 얼굴형은 어느 정도 따라오거든요. 저는 이 써마지가 피부와 얼굴형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시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써마지와 대부분 동시에 진행하는 시술이 또 울세라예요. 근데 울세라는 살이 많으신 분들, 나는 얼굴이 동그래서 여기 턱선을 실종시키고 싶어 그러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무조건 볼펜 생깁니다. 저는 울세라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꼭꼭꼭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V라인이 되고 싶다고 마냥 울세라를 한다고 하면은 안 돼요. 실력이 있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울써마지를 결제를 하면은 이런 데는 다 써마지를 해주시고 어쨌든 남아있는 이런 잔살들은 울세라로 쳐주세요. 근데 원장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신다면 그냥 울세라는 받지 마세요. 아셨죠? 근데 얼굴에 살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울세라 하잖아요? 효과 진짜 좋습니다. 제가 울세라를 옛날에 다이어트 할 때 3번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붓기가 많긴 하지만 효과가 확실했고 살이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울세라는 아무래도 굉장히 강한 레이저거든요. 불판에 오징어를 구우면 쪼그라들잖아요. 그 원리예요. 내 얼굴을 이제 불판에 굽는 거야. 그럼 쪼그라들죠? 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피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자주 받으면 오히려 피부가 얇아지기도 하고 피부 탄력이 더 잃기도 해요. 그러니까 울세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얼굴 살 많으신 분들, 볼륨에 대한 걱정이 없으신 분들이 울세라 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레이저들의 저렴이 버전도 되게 많아요. 써마지의 저렴이 버전, 올리지오, 울세라의 저렴이, 뭐 슈링크, 툰페이스의 저렴이, 인모드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올리지오랑 인모드는 안 받아봤어요. 일단 인모드는 전 안 받아요. 너무 제가 뜨거운 걸 잘 못 받거든요. 저렴한 대신에 내가 생각해서 한 달도 안 가. 그럴 바에는요 그냥 차라리 돈을 조금 모아서 더 센 거를 오래 가는 걸 한 다음에 홈케어로 유지를 시키세요. 그게 훨씬 저렴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즘에 청담동에서 엄청 핫한 레이저가 티타늄이라는 게 있어요. 티타늄이 아프지도 않고 울세라랑 써마지를 합쳐놓은 듯한 약간 올인원 레이저로 엄청 유명한데 붓기도 하나도 없고 하고 나면 얼굴 컨디션 확 좋아지고 근데 문제는 티타늄도 오래 가지 않는다. 길어야 한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차라리 튠을 받고 나머지는 피부 관리를 한 다음에 집에서 홈케어를 하자 하는데 그러고 나서 요즘 얼굴 상태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 요즘 얼굴형 괜찮지 않나요? 그럼 이제 피부 시술과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는 피부 시술, 피부 관리는 거의 올해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피부에 좋은 시술이 있다는 거를 좀 잘 몰랐어요. 이번에 올해 해보고 나서 좋은 게 정말 많아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유명한 거 스킨 부스터. 스킨 부스터는 진짜 좋아요. 뭐 리쥬란도 있고 주베루, 엑소좀, 뭐 연어주사, 물광주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 스킨 부스터는 그런 피부에 좋은 스킨 부스터를 주사로 얼굴에 확 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사를 못 넣어요. 주사를 놓게 되면은 멍이 들기도 하고 엠보싱이 그래도 2-3일 가는데 저는 어쨌든 맨날 뭔가를 찍잖아요. 그래서 다운타임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계로 주입을 합니다. 한동안 관리했을 때는 한 3주에 한 번씩 스킨 부스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해오니까 3개월 정도 쉬어도 홈케어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적금 붙듯이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주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 스킨 부스터는 뭐 사실 어떤 걸 피부에 넣어도 지금보단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래도 효능이 다르다고 할까요? 일단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지고 속광이 엄청 나오는 약간 그런 보습, 광에 탁월하고 주베룩은 좀 탄력, 모공 이런 데 탁월하고 엑소좀은 이제 향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꾸 뾰루지가 나, 자꾸 좁쌀이 나, 자꾸 여드름이 나 하시는 분들은 엑소 좀 하면은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엔 섞어서도 해요. 저번에 주베룩이랑 리쥬란 섞어서 받았거든요. 그때도 너무 좋았어요. 피부 그냥 좋아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스킨 부스터 맞으세요. 그거는 하지만 진짜 아픕니다. 작년에 한 번 스킨 부스터를 주사로 받고 너무 쇼크 받았어요. 최소한 50방 정도를 요 얼굴에 주사를 계속 넣는데 깊이 넣는 것도 아니고 피부에 포를 떠서 넣어가지고 뚫을 때도 아프고 용액이 들어갈 때도 아파. 약 100번이 넘게 아팠던 거지. 너무 아팠어요. 그때 이후로 안 맞았었는데 그만큼 아프니까 나중에 각오하시고 기계로 이렇게 주입하는 게 덜 아픈 만큼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안 한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차라리 그걸 자주 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스킨 부스터에 스킨 보톡스를 섞어서 맞기도 하거든요. 초반에 했을 때는 스킨 보톡스랑
섞어서 많이 맞으니까 확실히 팽팽해지고 모공이 탁 조여지고 진짜 좋아. 요즘은 굳이 주베록을 맞으니까 굳이 스킨보톡스랑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주베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라네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토닝 있잖아요. 색소관리는 전 레이저 토닝을 하는데 저번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때 제가 색소 빼는 피코 토닝이랑 전체적으로 홍조와 결 잡아주는 제네시스 토닝을 했어요. 토닝은 한 1-2주에 한 번씩 그냥 관리 차원에서 해주면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좀 톤이 좋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선택사항이에요. 큰 흉터나 큰 색소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색소는 시간이 약이거든요. 근데 저는 토닝을 왜 시작했냐면 진짜 한동안 여기가 여드름 주사를 잘못 맞고 막 잘못 자고 그래서 흉터가 진짜 심했어요. 근데 그 토닝을 3개월 정도 하니까 엄청 옅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큰 색소 때문에 고민이다 하면은 꾸준히 3개월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피부 좋은데 나 더 하얘지고 싶어서 레이저 토닝을 받는다? 이런 건 비추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피부가 격하게 좋아진 시술이 있거든요. 바로 포텐자입니다.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찌르는 그런 약간 리쥬란이랑 비슷한 레이저거든요. 근데 포텐자가 피부 결이랑 모공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이 늘어났으니까 그걸 좀 잡아주고 싶은 그런 고민 때문에 포텐자를 했거든요. 피부 흉터가 많은 사람들, 굴곡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피부가 더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내가 하면 너무 강하지 않을까 해서 미뤄왔는데 해보니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아프고 자극이 굉장히 심한 시술이긴 해서 자주 할 수는 없고 모공 고민이신 나둥이들한테는 추천이에요. 그리고 포텐자 다음에 제가 또 한 레이저 시술이 있었는데 그게 디오레라는 레이저 시술이에요. 그게 아기 레이저라는데 제가 네이버에 쳐봤는데 디오레가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프렉셀인데 프렉셀보다 조금 더 약한 프렉셀? 제 피부가 프락셀할 정도는 아니고 또 전 피부가 얇아서 프락셀을 막 견딜만한 피부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디올에는 싹 하고 나면은 얼굴에 딱지가 지고 그게 떼지면서 엄청 아기 피부가 돼서 아기 레이저래요. 저는 효과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는데 다시 할 거냐 하면은 고민이 좀 돼요. 내 생각했던 것보다 자극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빨개지고 너무 따가웠고 내 피부를 여기서 긁어서 피가 나게 한다면 개가 새살을 돋게 하는 그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내 피부에 그렇게 자극을 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다시 할 거냐 하면은 먼 훗날 할 것 같아요. 자극이 센 레이저들은 저는 긴 주기를 두고 하니까 좀 먼 훗날 할 것 같습니다. 피부가 아주 두껍고 내 피부가 한번 싹 정돈하고 싶다 하면은 한 번씩 하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시술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관리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시술은 딱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시술만으로 나의 피부를 유지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관리예요. 꾸준한 관리. 제가 왜 맨날 관리에 미쳐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몸소 느껴서 그래요. 저는 요즘에는 피부과에서 시술은 거의 안 받고 관리만 꾸준히 하는데도 유지가 돼요. 저는 이제 10회권을 끌어놓고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관리를 골라서 하거든요. 대부분의 관리는 거의 비슷해. 그냥 필링하거나 각질 제거하고 그리고 기기 관리하고 팩하고 끝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내가 지금 여행을 갔다 와서 피부가 뒤집어졌다면 진정 관리를 하고 아니면 뭐 시술 후였다 그럼 진정 관리를 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요즘 수분이 너무 부족하다 하면은 수분 관리를 하고 내가 탄력이 부족하다면 탄력 관리를 하고 그래요. 필링도 많아. 라라필, 뭐 아쿠아필, 수소필 이런 거 정말 많은데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 나둥이들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피부과에 추천을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기 관리, LDM 수분 관리인데요. 그 물방울 리프팅이라고 하죠. 레이저처럼 리프팅이 되는 건 아닌데 기계가 어쨌든 제가 홈 디바이스를 쓰는 것보다 훨씬 강한 디바이스일 거 아니에요. 한번 해도 그 앰플이 쫙 들어가서 막 피부에서 광이 미친 듯이 나고 피부가 막 찌르면 물방울 진짜 나올 것 같은 관리하고 나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기 관리 LDM 수분 관리입니다. 근데 이거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니까 일주일마다 받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피부과에서 좋아하는 시술 그리고 관리 피부과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무조건 시술을 해야만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피부과 시술보다는 관리가 훨씬 중요하니까 관리에 힘쓰시고 저는 사실 홈케어가 진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받고 와서 집에서 하는 거 그 유지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나의 몫이거든요. 브이로그에 종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진짜 홈케어 완전 열심히 하거든요. 재밌어. 좋아. 왜냐면 할 때마다 바뀌니까. 어쨌든 나둥이들 제가 오늘 진짜 이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말 피부과 시술 관리 다 좋아.
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자기가 똑똑하게 잘 골라서 해야 한다. 무지성으로 아무거나 아 이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 이거 아니니까 꼭 나중에들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화장 지우고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나중에도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또 이렇게 모아놨다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붉은 보내십시오. 안녕.